트레이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신세계를 시작으로 펨트론, 하나 머티리얼즈, 대한유화, 삼진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강민 전문가의 종목은 진에어와 삼성 엔지니어링, 대신증권, LG이노텍, 대덕전자 총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세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면세점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롯데쇼핑이랑 호텔신라가 일단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신세계는 좀 뒤늦게 좀 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행업계에서 올해 2023년 트래블 질리언스 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회복되는 해라고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올해 또 영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얼마만큼 또 해외로 나가느냐? 한 2천만 명 정도 해외로 나갈 거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대비해서 한 70% 정도 회복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면세점을 또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면세점 업계가 뭐 중국발 이슈 같은 경우에 중국 쪽 같은 경우 조금 그 자본이 좀 많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새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급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할인 퍼센테이지를 더 늘려준다든지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었던 면세점 이용 횟수를 좀 늘리기 위한 어떤 전략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호텔신라라든지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좀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제 뒤늦게 좀 주가가 발동 걸리게 되면서 최근 23만 원대를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부분인데 아무래도 물가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또 이제 소비 양극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쪽에 초고가 소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고가 소비로 인한 백화점 매출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면세점과 좀 연동되어 있는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진에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행 회복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여행을 이제 결국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뭐 제주항공이나 그다음에 에어부산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진에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이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이런 이제 대형 항공사와 다르게 이런 LCC 저가 항공사들 좀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이제 좀 값어치들도 좀 올라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이번에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CC 저가 항공업체들의 회복세를 좀 보면은 2019년 코로나가 이제 있기 전입니다. 12월에 국제선의 여객 인원을 좀 비교했을 때 진에어 같은 경우에 한 84.5%까지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 82.1%, 에어부산 74.1%, TA항공 71.9%. 이런 식으로 회복률이 빠르게 올라오는 반면에 대한항공 같은 게 뭐 49%, 뭐 아시아나 같은 게 43% 정도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일본이나 그다음에 동남아 이런 인기 노선에 대한 수요를 회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빠르게 증편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LCC 업계 중에서 4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좀 괜찮을 수 있는 게 진에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게 일본 노선에 대한 수송 객수, 그다음에 동남아 노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수요가 높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요. 알겠습니다. 진에어 LCC 기업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펜트론인데요. 이 종목 뭐 급등 하고 오늘 조금 한 걸음 쉬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생소한 종목이고요.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하다 보니까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움직여주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 코스닥 쪽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펜트론도 뒤늦게 조금 이런 흐름에 현재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1월 9일 날 20%가량 급등이 나왔는데 요 급등은 그 이전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에서 좀 상승으로 전환될 만한 어떤 신호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1월 9일 날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상승 눌림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선과 이격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열사 같은 경우는 SMT 검사 등 3D 정밀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뭘 하냐면은 그 아시겠지만은 PCB 기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PCB 기판에 각종 부품들이 잘 장착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땐 출하량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과거에도 치킨 게임이 있었고 업황이 안 좋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감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갈래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계속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펜트론도 이런 DRAM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고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이전에 PCB에 어떤 뭐 불량 검사라든지 내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뒤늦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펜트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네. 최근에 뭐 수주 관련 긍정적인 리포트랑 기사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네, 일단 뭐 가장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렸던 카타르의 이제 초대형 에틸렌 이제 플랜트 공사가 1조 6천억 규모의 이제 수주가 좀 나왔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증권사에 대한 부분도 이 가이던스가 약간 좀 상향으로 8조 원 정도로 이제 좀 크게 좀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세도 좀 약간 유입이 됐었고요. 저는 이 종목이 오늘 같은 게 또 조정인데 뭐 소폭 조정이지만 좀 중장기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 수주가 약 이제 한 15조, 2023년에 신규 수주가 15조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주요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곧 있으면은 UAE로 이제 또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중동 국가들, 알제리나 요르단, 그다음에 뭐 사우디 그리고 이제 UAE 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연내 EPC 전환이 예상되는 한 7건 정도의 이 수주 파이프라인이 예상이 되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이 이제 건설 쪽이지만 국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이런 분양 리스크가 좀 있지만 이쪽은 뭐 해외 화공 플랜트 이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장에 이런 설비를 계획한다. 그러면 뭐 GS나 대우에 맡길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삼성 그룹사,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를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반도체 전공전 기업인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증권에서 리포트 긍정적으로 냈는데 목표 주가를 51%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높게 올려놨던 것들이 있는데 주가가 어쨌든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다니까 계리를 좀 줄여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낮춰야지 잡을까요? 달성 시간 좀 짧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보시면 하단에 목표 주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래프도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목표 주가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목표 주가 내려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솔직히 지난주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그 강민 전문가가 코리아 서킷을 말씀해서 IT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펜토론 같은 경우는 단계 보시고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게 좀 천천히 보시라는 관점에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램 쪽은 두 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출하량을 확대하는 그 부분을 공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서빙 CPU가 공개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공략을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펜트론과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하량 확대 부분과 좀 연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전공정인데, 반도체 전공정이 시각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깎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이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출하량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출하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소모성 부품을 이용한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하나 머티리얼즈 한번 전공정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땡 할 것 같아서 빨리 얘기했어요. 하실 말씀 다 하신 거고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굉장히 밀도 있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대신증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재미가 없을 것이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좀 보시라는 부분보다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이 이 대신증권에 대한 배당에 대한 부분. 네, 왜냐하면 지금 배당락이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제 배당은 이제 찬바람이 시작될 때 좀 사는 게 좋다. 특히 이제 10월 달에 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도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금융주들이 배당락을 초과했습니다. 네, 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배당도 받지만 이 배당 받고 뭐 추가 매수도 이제 연초에 했다면은 크게 수익이 좀 났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융 쪽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우려됐던 게 레고랜드, PF 문제 이런 자금 시장에 대한 경색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뭐 해소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정부에서도 고금리에 내놓은 이런 이제 발행어음에 대한 부분, 네, 다소 금리를 좀 낮추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되면서 이제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도 은행 쪽에 예적금이 너무 올리면은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만 가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좀 내려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게 뭐 지금도 이제 특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내리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배당주에 대한 특히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사시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한 8% 9%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배당주 접근하는 거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트레이딩으로 보셔도 왜냐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10% 미만으로 잘 안 떨어지는데 대신증권이 11,800원, 11,800원이면 거의 10%거든요. 네, 이 밑으로 잘 안 떨어지면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놓고 내년에 배당 아니더라도 주식 수익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 예, 뭐 지금도 이제 금융주들, 뭐 KB금융 이런 것들 주식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 15%, 20%, 뭐 KB금융 같은 경우 주식 수익도 뭐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증권주들 많이 안 올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에 대비해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조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대한유화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한유화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일단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나빴던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악재 해소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실적도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분기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라든지 운임이라든지 환율이 하락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또 적자폭 축소가 나오게 되면서 뭐 예상치 상해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 또 다른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제로 코로나 폐기를 하게 되면서 휴증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중국 쪽이 이제
제로코로나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타개해서 경제 정책이 또 나올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공급 과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북아 시장에 이 에틸렌 시장에 어떤 공급 과잉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기대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프타 가격이 어쨌든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에틸렌 스프레드도 좀 올해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 석화 기업들이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크래커 설비 같은 경우도 이제 가동 중단에 들어갔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 뭐냐면은 수요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악재 해소로 인한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LG 이노텍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미래에 대한 실적과 성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네. 첫 번째, XR기기. 앞으로 이제 뭐 지금도 이 CES 2023년 이제 그 개막을 했을 때 XR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XR기기에 이제 공급하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만큼 이제 XR기기를 판매하겠다 이런 각오도 있었기 때문에 XR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카메라 모듈 이쪽을 하겠고요. 두 번째, 자율주행차. 여기 또 애플에서 또 애플카를 출시한다고 네. 했는데 좀 연기는 됐지만 그래도 진행하는 것은 이제 틀림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반도체 칩에 이제 연결하는 기판 PCB. 요게 이제 세 가지의 부분인데 이 미래에 돈 되는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비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가 확대될수록 PCB 쪽도 매출이 좀 무시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우선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닝 쇼크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듯이 앞으로 이 애플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부진하지 않습니까? 부진한데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좋아질 일들이 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 또 2023년 턴 어라운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XR기기 본격적으로 확대되는데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많은 이런 캐파를 좀 늘렸다. 이런 부분.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15가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이 아마 채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심 가져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미래의 성장성까지 기대되고 매출 역시나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삼진인데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들이 대체로 급등 후에 조금... 네,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네,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두 개인데요? 펜트론하고 네. 삼진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만 제 눈에 보이나 봅니다. 네. 저를 지금 미워하는 건 아니죠. 네. 일단은 야구에서 이걸 당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뭐 주식에서는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기대가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최근에 삼성전자 스마트띵스라는 걸 공개를 했었는데 네. 오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좀 이 분위기가 좀 식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적인 측면 좀 보다는 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 어떤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관련주들이 그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이 하만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인 안암전자 급등 사례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가까운 과거를 가보게 된다라면은 2021년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TF팀을 이제 사업팀으로 격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 로보티즈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2월 13일 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상한가에 갔었고 위에 뭐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행진이 아니라 조정을 주면서 충분히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진을 갖고 나온 이유도 똑같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행진이 나왔던 것들이 아니라 조정을 충분히 주면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CES에서 스마트링스 기술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아마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로보티스 처음 가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상한가 단발선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느긋하게 한번 접근을 급등은 했지만은 느긋하게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진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대덕전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LG이노텍이랑 좀 연결해서 네.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 들어가고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500개에서 한 700개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100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네. 자율주행 차이면서 뭐 전기차다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만 개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런 기판 FC, BGA가 이제 이 PCB 중에서 이쪽을 담당하게 되는 PCB 기판이 될 건데 여기에서 일단 LG 이노텍이 후발주자고 대덕전자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 네. 네, 그래서 대덕전자는 앞으로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반도체 이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인터넷이나 시중에 없는 내용들을 또 오늘 좀 대덕전자의 숨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오, 네.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소비나 이런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만약에 이 인도하고 인구수가 똑같기 때문에 아마 한 2개월, 3개월 뒤면 아마 소비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거기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이고 중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동수서산. 동쪽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데이터나 반도체나 이런 트래픽 발생하는 것들을 다 이제 서쪽에 대한 부분을 좀 옮기겠다. 요런 이제 뭐 정책인데 최근에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데이터 센터 요런 이슈들이 좀 받고 있는데 네. 네, 여기 이제 대덕전자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중국발에 대한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총 이렇게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탑픽은 대한유화고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신세계하고 대한유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를 선택한 이유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17만 원 전후로에서 계속 횡보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날짜를 보게 된다라면은 1월 9일 이후에 어쨌든 이제 최근 횡보에서 좀 탈피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위해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만 7천 원에서 18만 2천 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정택은 팀장님의 종목 받고 강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네, 대덕전자고 설명 못했던 부분 지금부터 이어서 하려고 많이 없습니다. 네, 네. 데이터 센터 얘기를 네. 했었는데 데이터 구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많은 서버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시면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제일 적게 떨어지고 뭐 성장이 그대로 유지됐던 게 네. 서버용 반도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서버에 대한 반도체가 뭐 중국에서 만약에 한다. 중국 뭐 소비 관련주들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 인프라 쪽에 중국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파이가 가장 클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서버용 PCB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FC BGA에 대한 부분 대덕전자 2024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고 매수가를 좀 알려드리면은 매수가는 지금 이제 가격이 21,650원인데 22,000원 안으로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19,300원 목표가는 2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는 대한유화, 대덕전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삼으신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